정직하고 솔직하면서도 단순한 성향을 지닌 돼지띠는 202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돼지띠들은 곁 모양을 보기에는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영특합니다. 또한 아주 강직하면서 침착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있는데요. 이런 돼지띠가 2020년인 경자년에는 아주 특별한 운을 맞이하여 주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텐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은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보은도사의 운세 정보를 자주 전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셨나요? 많이 많이 반갑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자년인 2020년 돼지띠 운세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돼지띠는 2020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운세로 흐르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이며 희망을 품어도 좋은 운으로 흐를 것입니다. 2019년은 한 해의 운의 특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불안, 동요가 따를 수 있었던 때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힘든 시기였다면 경자년인 2020년 돼지띠의 운의 흐름이 다시 긍정적이고 특징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나친 가욕을 삼가하고 조상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일들이 하나씩 둘씩 풀리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희망을 품고 힘차게 출발을 하셔도 되는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020년 돼지띠 나이별 운세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1959년생인 기해생 돼지띠는요, 대부분 이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수성가하여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반이 탄탄하고 여유가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0년도에는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부동산 운이 좋아지면서 건물이나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투자를 한 곳에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와서 금전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해입니다. 사업운을 살펴보면 크게 막힘이 없으며 자영업자는 조금씩 손님이 많아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확장성이 좋아져서 사업장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존 직장인들은 연말에 제안이 들어오거나 변동운이 있거나 현 직장에서 연장이 들어오는 시기이며 직장을 새롭게 구하는 분들은 새로운 직장을 취하게 되는 운세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문서운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문서운을 열려고 하면 오히려 문서운이 썩어서 소송이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크게 무리가 없는 운세입니다. 다만 충이 강한 사람과의 동업은 삼가하는 것이 좋으므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운은 어깨 등의 근육통이나 허리나 무릎 관절통을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들은 자궁이나 방광 등의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959년 기해생의 2020년도 월별 운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달들은 양력으로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1월, 2월, 3월, 4월은 답답했던 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하니 운수 대통의 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꼬임이나 사기를 주의해야 하며 무리한 투자를 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한이나 제의가 들어오는 시기인데 동업은 되도록 피하심이 좋겠습니다. 꼭 동업을 해야 한다면 매우 조심해서 무리하지 않게 하심이 좋습니다. 큰 돈을 벌겠다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의 무리한 동업은 생각 이외로 크나큰 재앙을 부르게 되므로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5월, 6월, 7월, 8월은 지나치게 멀리 여행을 하거나 출장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칫 큰 질병을 얻거나 건강을 해칠까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운이나 하고자 하는 일은 서서히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제조나 유통 등의 자영업자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작년 한 해 금전적으로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씩 벗어나는 해가 될 텐데요.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한다면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재물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은요. 가정에 큰 경사가 있을 거예요. 잘 살펴봐야 하고요. 건강이 좋지 않는 어른들은 특히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음력 8월 말쯤에 형제나 일가 친척과 재산으로 인한 싸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하면 소송까지 이룰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 이후가 되겠는데요.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일이나 헤어진 인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앞을 보고 달려야 합니다. 지난 과거에 집착을 하거나 더 큰 것을 잃을까 염려스러운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나 시비가 예상되므로 매사에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라가 치밀어도 꾹 누르고 그 장소를 벗어나면 별 탈 없이 잘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은요, 2018년, 2019년 정말 지지부진하거나 답답한 상황이었다면 2020년도에는 많은 발전을 가져다주는 시기입니다. 직장운은 새로운 직장으로 움직이거나 부서를 이동할 수 있는 해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이나 일터는 물론 거주지의 변동까지 있는 해입니다. 문서운이 좋은 편이나 양력 8월, 9월에는 문서가 썩게 되기 때문에 불길함으로 이 시기에는 문서를 취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바깥으로만 나돌면서 부부간의 불화가 예상이 되는 시기이거든요. 심하면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부는 새로 사귄 이성으로 인해서 늦게 배운 도둑 날셀 줄 모르는 형국으로 흐릅니다. 물이 탁하면 바닥이 드러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만철 안에 드러나면서 망신살이 뒤덮는 시기입니다. 이성으로 인해서 구설수나 망신술을 조심해야 하는 해입니다. 건강은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기계통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뼈를 다치거나 관절통으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 있으므로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3월, 4월, 5월, 6월은 구설이나 시비로 인해서 운세가 막힐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들은 끝 마무리를 잘하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은 차근차근 해결을 해나가면 능히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은 문서가 움직이거나 일터나 혹은 직장운에 변화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꼼꼼히 판단을 하면 큰 실수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11월, 12월은요. 내 잘못이 아닌 엄연히 다른 사람의 잘못인데 내가 억울하게 책임을 지거나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타인과 구설이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금전을 지출할 곳이 많이 생기는 달이므로 짜임새 있고 예견된 소비가 가다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83년 개해생을 알아볼까요? 2018년도, 2019년도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답답한 시기를 겪은 분들이세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20년에는 조금씩 하는 일들이 안정이 되다가 후반기부터 술술 풀리면서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먼저 새로운 것을 하려 한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 있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 부분의 기회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거예요. 금전운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르지는 않을 겁니다. 직장운은 이동을 하려 한다면 가능한 변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새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 이 돼지띠분들은 직장을 취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나를 적절히 드러내어 내 존재를 부각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승진을 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 존재합니다. 사업운은 변동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으나 무리수는 금물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 진행하시면 잘 풀리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의 제안이나 제의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칫 사기를 당하거나 이용을 당해서 금전적 손실은 물론 망신살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운은 대부분 크게 문제는 없으나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했다가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한 해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직장 상사와 갈등을 겪을 수 있으나 서서히 좋아질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문서운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운이 아니라 작은 문서의 계약 정도 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집을 산다라든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잠시 미루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예정운은요, 지원자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권태기를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하여 처음 느꼈던 감정을 잊지 마시고 조금씩 배려와 양보로 잘 극복을 한다면 새롭게 신혼 같은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시기를 가질 거예요. 건강운은 가중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를 조심을 해야 하겠는데요. 충분한 휴식과 또 충분한 수면이 절대적인 보약이 될 것입니다. 1월, 2월, 3월, 4월은 하는 일이나 사업이 잘 풀리고 발전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조상이 등을 돌렸다면 이 시기에는 하늘이나 조상이 나를 돕게 되는 운세입니다. 약간의 구설수가 있겠으나 오래가지는 못하겠고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직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시기로 마음이 갈팡질팡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시기입니다. 무리수를 두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5월, 6월, 7월, 8월은요, 직장의 이동운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움직인다면 다른 곳에 가서도 당분간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좀 더 참으면서 상황이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직장의 상사와 갈등이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거짓말같이 상황이 반전이 되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취업운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애로움을 많이 타는 돼지띠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애도를 하거나 애인 몰래 한눈을 팔거나 잘못된 만남을 유지한다면 애정운이 파탄이 나고 폐가 망신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하는 시기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은요. 헤어진 이성 친구나 이혼한 배우자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성운이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미오는 연애운이 발동이 되며 멋진 성탄절과 연말을 만들 수 있는 운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어서 1995년 을해생 돼지띠는요,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의욕을 보이고 집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실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욕심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해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이나 상사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변 정리를 잘하고 무조건 사람을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칫 처음에는 속옷까지 벗어주려고 하던 사람이 돌아서서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건강운은 뼈 골절이나 디스크 혹은 기관지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을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가음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금전운은요, 큰 돈은 모아지지 않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내가 쓸 만큼은 유지가 되는 해입니다. 직장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직장을 취할 수 있는 운이네요. 우선 이 직장을 취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변화를 주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서운은 이사운이나 이동운이 들어오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혹은 새로운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이 생길 거예요. 많이 궁금해하는 애정운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자꾸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면서 애인과 애정운이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양다리를 걸쳤다가는 얼마 가지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둘 다 잃게 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건강운이나 대인관계는 무난한 해로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의 돼지띠에서는 부모와의 갈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정해생은요, 이 시기에 태어난 돼지띠들은 내면에 숨겨둔 재주가 출중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개발하여서 예능이나 운동으로 나아간다면 큰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머리는 좋으나 복잡하고 난해한 공부는 매우 싫어하는 상황이니 부모님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음을 크게 먹고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노력한 것만큼 성적에도 좋은 결과를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2007년생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꾸중하기보다는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보듬어주세요. 뭐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생각 이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동영상 보다가 우리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면 안 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지?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운세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만은 오늘 또 동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요. 2020년도 이사를 가기에는 나쁜 이사 방향이 있습니다. 이 서북 방향인데요. 이 방향이 천살 방향입니다. 이사를 하기에 좋지 않는 방향이죠. 천살의 의미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거나 상복을 입는 일이 생기거나 뜻대로 마음대로 안 풀려서 수심 속에 한숨이 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2020년도 대장군 방향은 서쪽 방향이기 때문에 서쪽도 좋지 않는 방향이고요. 삼살방에 끼어 있는 방향은 남쪽인데 이쪽도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보은도사가 2020년 돼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때요?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개의 띠가 남아있죠. 이 11개의 띠를 꾸준히 올려서 내 띠는 언제 올려줄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보훈도사는 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